안녕하세요. 깡통 전세 때문에 시한폭탄이 된 인천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인천만 그럴까요? 대구는요? 뭐, 대구뿐만 아니라 포항은요? 부산은요? 경기도는요? 서울은요? 실제로, 저 전세 관련해가지고 깡통 전세가 되는 지역이 전국이 다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터진 게 제일 먼저, 인천이 먼저 터진 거고요. 좀 지나면 대구 터질 거고, 또 다른 지역 터질 거고, 서서히 경기도나 서울까지 전국으로 확산될 게 분명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저놈의 깡통 전세. 어쩌다가 저렇게 생긴 걸까요? 사실상, 뭐, 박근혜 정부 때, 또, 그, 전세 대출이 좀 많이 많았지만, 더 심했던 건 문재인 정부 때가 최악이었죠. 최악이었습니다. 그놈의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는 부동산을 제대로 통제하겠다, 잡겠다라고 개소리를 떠들었으면서, 실제로는 아무 짓거리 안 했죠.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, 되려 부동산 시장이 저지경은 아니었을 텐데, 핀셋 규제니 뭐니, 개지랄을 하면서 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. 뭡니까? 형사정책연구원에서, 저기,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교란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700페이지 넘게 만들어서, 대통령한테도 보고하고, 국토부 장관한테도 보고하고, 모든 정치인들이 다 봤습니다. 그런데 그거 가만히 내버려뒀죠. 사실상, 문재인 정부 때, 그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해서 수사를 조금만 들어갔더라도,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7억까지 늘렸던 거를 좀 줄이기만 했더라도,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. 임대차 3법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, 그 정도 정성이었고, 그 국회의원 의석수였으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할수 있었어요. 왜? 힘이 있었으니까.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내버려뒀어요. 그 덕분에 그런 탓에 윤석열 정부 때 와서 깡통 전세가 시한폭탄이 돼서 인천 미추홀 지역에 전세사기 당하고 젊은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저런 뉴스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평생을 석고 대죄하며 살아야 됩니다. 뭐 자기가 되게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다라고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 뻔뻔한 것 같습니다. 페미니, 미투니, 개씨랄 해가지고 지금 남녀 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심하게 만들어놨죠. 그리고 미래 정치인 자산으로 볼수 있었던 아니죠. 박원순, 뭐 이런 사람들 병신 만들고요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그런 폐악질을 저질렀던 이전 정부. 화가 많이 납니다.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뭐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 욕했다고 또 득달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뭐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. 이래저래 지금 깡통 전세 시한폭탄이 된 인천 지역에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. 충격이죠. 앞으로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할까요? 선호 안할것 같습니다.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월세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당연한 거죠. 내가 전세 들어갔는데 언제 어떻게 뭐 뜯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죠.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전세를 꺼려 한다고 해서 전세가 순식간에 사라질까요? 사라지긴 어렵습니다. 사라지긴 어렵습니다. 왜냐? 전세 가격 따져보고 월세 따져보면은 뭐 이래저래 월세가 뭐 안전하긴 하겠지만 월세 부담이 너무 커지면 뭐 사람들이 전세를 고려 안할수 없는 거죠. 한국에서 뭐 전세와 월세는 병행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요. 뭐 이제 어쩌면 중간 정도의 타협에서 반전세가 많이 나오겠죠. 보증금 일부에 뭐 일부 월세를 내는 그런 형태로 아마 흘러갈 것 같습니다. 왜? 집주인 집주인대로 불안하고 뭐 세입자 세입자대로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신 해결해주거나 도와주는 일 따위는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좀더 신경 써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뭐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요. 뭐 새로 지어진 뭐 집단 뭐 건축물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. 되려 오래된 좀 낡은 좀 지어진 지 연식이 좀 되는 곳,
그리고 그 지역에 그 부동산들이 집주인들이 각각 다른 곳, 뭐 그런 곳이어야 될 것이고, 뭐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좀 사실 고려해봐야 되는 거죠. 고려해봐야 됩니다. 그런 것들 이것저것 좀잘 따져보고 참 전세도 들어가야 되는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많은 걱정과 많은 확인들을 통해서 집을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. 저렇게 이제 깡통 전세 뭐 이런 것을 우려하면 저게 또 일부는 청년들에게 집을 사는 매수 수요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집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? 뒤집어쓰는 거죠. 큰일 나는 거죠. 이래저래 사면 초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겁나죠. 이놈의 나라는 왜 저렇게 엉망이고 개판인 게 많을까?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?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. 충격이죠. 앞으로 절대로 삶을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.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엉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. 참 씁쓸하죠? 암담하기도 하고, 황당하기도 하고, 걱정도 많이 될 겁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떻게 지내야 될까? 왜이 모양인가?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. 우리의 삶이 너무 이런 처지라, 걱정도 많이 되고, 고민도 많이 될 겁니다. 그런데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.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하는 거는 매우 신중하고, 매우 우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뭐 절대로 함부로 요새는 공인중개사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. 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하고 짜고 전세 사기를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죠.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한 곳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저 사람 말이 맞나 틀리나 그 집주인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놔야 삶을 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씁쓸하죠? 황당합니다.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?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? 아무 놈이 지 마라. 오직 내 눈도 어쩌면은 믿어서도 안될 수도 있다. 라는 거죠. 스스로 살길 찾아야 되고, 뭐,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. 그거 말고 길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. 씁쓸합니다. 앞으로 전세사기가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걱정이죠. 걱정이죠. 뭐 이렇습니다. 너희는 재산 주식, 우리는 보금자리. 참 무서운 얘기죠. 앞으로 절대로 전세 자금 대출이 지금과 같이 유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월세 살고 보증금 적게 해가지고 월세 내고 살아야지. 무슨 놈의 전세?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냐라는 거죠.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